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량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량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선포되는 새벽 기도 설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에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 용서하라고 하시죠?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이 형제라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나 가족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마을 사람들 또 이웃들을 얘기합니다.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거나 또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멀리 있는 사람 또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 화가 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면 용서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두 번째 달에 지키던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유월절 절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자들,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는 유월절 규례를 몰랐던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규례를 모르니까 당연히 성결하게 하지 않았겠죠. 성결하지 않은 상태로 유월절 양을 먹었으므로 이건 범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유월절 행사에 찬물이 끼얹어진 상태가 된 거죠. 이 유월절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가 엉망이 된 겁니다. 18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유월절 행사를 기쁨 속에서 유지하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18절을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서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말은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생긴 육체적인 질병과 또 영적인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월절 축제가 이로 인해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줄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규례를 모르는 유월절 규례를 모르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규례를 모름으로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노하고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중보하는 것이 화를 내고 그들을 정죄 판단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들을 먼저 카파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로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히스기야처럼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속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카파로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 나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용서와 중보의 기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카파로 죄를 덮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도 이루어서 이 땅에 카파로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몰라서 실수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가족을 위해, 마을 사람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먼저 중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고 중보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늘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